팬들한테 얘가 정말 제정신이냐 조원이가 얘 은퇴하고 미쳤다 이상하다 막 뮤티 쪽 육아 쪽 선수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쪽의 빛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가면서 부담이 되기는 해요. 도전을 멈추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그때는 뭐 진짜 또 승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지막 1분의 초가 짜릿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의 어리석은 생쇼였죠. 이게 너무 커져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누가 봐도 장난으로 한 일인 걸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이 쇼에서 커지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아, 저는 아, 조원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아, 예,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 축구 예, 뭐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예, 은퇴를 또 두 번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은퇴를 두 번 한 선수가 또 없다고들 예, 축구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예, 그래도 은퇴 두 번 한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또 이거의 조원영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예, 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이슈 메이커에 제가 또 인터뷰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 행사에 이제 좀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행사 진행하시던 이제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선수분들 몇 분과 뭐 크리에이터분 몇 분을 모셔서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선수로 네, 그렇죠. 그럼 선수 저 말고 선수 누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행사 진행하시는 분께서 아, 조원희 선수는 선수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쪽에 계시다. 그래서 저와 크리에이터랑 너무 맞지 않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예. 그게 지금 예, 저랑 잘 맞는 뭔가 아직까지는 선수에 대한 생각과 당연히 이제 선수에 대한 느낌이 더 맞는데 아무래도 네, 20년 이상을 또 한 30년 동안 운동 선수로서 이제 일을 했다 보니까 네. 어, 크리에이터랑은 또 아직까지는 저는 뭐 크리에이터 발음 자체도 네. 예, 듣는 귀로 듣는 거와 전달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예, 어색하긴 하네요. 부전이었죠. 네. 모험이었고 제 채널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긴 했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슈퍼러브라는 팀에서 좀 더 많은 뭐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네, 제 모습을 좀 더 많이 비치면서 제 채널을 만들어서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제 채널 없이 뭐 슈퍼러브와 같이 그 이후에 이제 제 거 이거의 조언이요 채널 운영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표현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이제 당연히 저희 제작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환경 자체가 뭐 뭔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진 않았었어요. 이제 이영 선배님과 1대1을 콘텐츠를 한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까지 사실 1대1 콘텐츠를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시즌2 뭐 시즌 몇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기는 해요. 아주 재밌게 네, 촬영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도전을 멈추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분들도 를 위해서라도 꼭 이뤄내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사실 기억이 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원의 빛이 승격할 때 선수로서도 복귀를 했지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빠르게 뭔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들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많은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빠르게 깨달았고 선수들과의 소통 때는 뭐 진짜 또 승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지막 1분의 초가 짜릿했거든요. 그때 잊을 수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수원FC, 뭐 김도균 감독님 포함 모든 스태프들, 선수들, 구단 프런트 그리고 또 수원FC 축구 팬들, 많은 K리그 팬들도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이어가더라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데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와 저는 진짜 그때 지금도 이제 많이 울컥하면서 진짜 막 닭살이 났는데 너무 선수들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자체가 여자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여성 팬층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조금 해본다면 뷰티 쪽, 육아 쪽. 그래서 육아는 제가 또 요새 좀 많이 해봐서 좀 잘하긴 하죠. 저희 아들이랑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아들이 또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가끔씩 출연을 하긴 하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는 알다가도 그런 그렇구나. 좋은 게스트, 정말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셔는 또 그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또 혼자 솔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데도 또 그게 또 잘 되는 콘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지현님 콘텐츠 자체 이거 오늘도 유튜브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올라가죠. 네네. 목표가 천회죠? 저희는 천회 하면 잘 되거든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지 지금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숫자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콘텐츠 자체도 워낙 경영이 너무 좋으시고 진짜 항상 뭔가 선수들 모든 예, 진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으시는 것 같아요. 김병지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도 있었고 김보경 선수, KBK가 또 저한테 또 선배님이에요. 유튜브 선배님 먼저 시작했고 보경이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고 있고 승승을 하면서 되게 전문적으로 선수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 강원 FC의 신세계 선수 열렬한 신세계 또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는 뭔가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면 불규칙적이고 들쑥날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조언이 채널 자체가 좀 더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대중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알바한 때는 저의 어리석은 생쇼였죠. 청원 감독님과 또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 또 박재원 선배님과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나마 두 분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에 정말 좀 짓궂게 또 근데 다행히도 정원 감독님이 너무 또 예, 좀 귀엽게 또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또 박재원 선배님도 또 너무나 또 너그럽게 다들 봐주셔서 이게 너무 커져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누가 봐도 장난으로 한 일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슈가 커지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축구 팬들한테. 얘가 정말 제정신이야 정원이가. 얘 은퇴하고 미쳤다, 이상하다. 막. 네. 축구팬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되게 너그럽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다음날 아침에 감스트 채널에서 나갔어요. 네. 조차 박배전 자체를 감스트 채널에 나갔는데 다음날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좋게 봐주시면 너무 웃기다. 네. 댓글 자체가 몇 천 개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달리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제 인생. 은퇴 전부터 했어요. 선수단 있을 때부터 혼자 제가 엄청했거든요. 네, 네. 가야 돼도 그냥 막 외치고 다니긴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가 돼버렸어요. 이걸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스텝으로 어떤 팀이든 선수를 관리하는, 케어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IMDB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